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 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업적면에서나 명성면에서 아인슈타인의 계보를 잇는 천재로 리처드 파인만과 스티븐 호킹을 들 수 있습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그야말로 좀 유들유들하고 여유 있는 천재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 스티븐 호킹은 불굴의 의지를 가진 비운의 천재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죠. 스티븐 호킹 나이 21살에요. 앞으로 5년밖에 못 산다라고 시한부 선고를 받거든요. 바로 루게릭병을 진단받습니다. 그리고서 점점 쓸 수 있는 근육을 잃어가죠. 그런데 76세까지 살아남아요. 그 과정을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지켜봤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결국 마지막엔 얼굴 근육 조금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휠체어를 타면서 전신마비가 돼서 그리고 기계음을 내는 처지이면서도 정말 세상을 놀라게 할 연구 결과들을 많이 발표했죠. 스티븐 호킹은 그야말로 과학계를 넘어선 히어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빅뱅 이론 같은 드라마에도 출연하면서 유머 감각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대중들의 사랑을 받기에 정말 충분한 모습들이었죠. 스티븐 호킹의 마지막 작품이 바로 이 책입니다. 호킹의 빅 퀘스천에 대한 간결한 대답이거든요. 인류에게 주어진 커다란 질문에 스티븐 호킹은 대답을 남기고 죽습니다. 일단 그 질문들을 더욱 간결하게 제가 스피드 퀴즈 형태로 말해볼게요. 모두 10가지 질문이 있거든요. 시작할게요. 근데 제가 대답하지만 제 대답이 아니라 스티븐 호킹의 대답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시작합니다. 1번, 신은 존재하는가? 아니요. 2번, 모든 것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특이점에서 일어난 빅뱅으로요. 3번, 우주에는 다른 지적 생명체가 존재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쉽게 만날 수는 없습니다. 4번,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5번째, 블랙홀 안에는 무엇이 존재합니까? 모릅니다. 6번, 시간여행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이후로는요. 7번째, 우리는 지구에서 살아남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8번째, 우리는 우주를 식민지로 만들어야 합니까? 물론입니다. 9번째, 인공지능은 우리를 능가할 것입니까? 당연히요. 10번째,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합니까? 과학적 노력과 기술적 혁신을 통해서요. 사실 스티븐 호킹이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노우지만 예스의 가능성도 있다는 완곡어법이 주로 많이 쓰이는데요. 제가 단답식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단호해졌습니다. 오해가 없게 몇 가지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먼저 호킹은요, 우주가 특이점에서 대폭발로 인해 생겼고 물리법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모양의 우주의 행성은요, 사실 굉장히 우연적인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인간 중심 원리를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와, 어쩌면 이렇게 인간은 정교하게 만들어졌고 우주는 인간에게 딱 맞게 설계되었는가 라면서 신의 섭리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우주의 환경에 맞는 생물체가 지금의 인간이라는 거죠. 당신에게 맞춰서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환경에 맞게 당신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완곡어법으로 이야기하는 스티븐 호킹이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신은 없다입니다. 굳이 신이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과학법칙에 붙여야 한다는 건데요. 물리학자들이 찾는 것은 자연계 법칙이고요. 그 법칙이라는 것이 언제나 성립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신 역시 이 법칙 안에 포섭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전지전능한 신의 개념은 성립될 수 없는 거죠. 이 이야기는요, 모든 것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하는 장에서도 좀 이어지는데요. 빅뱅 이후 우주는 일정 법칙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빅뱅 이전의 초기 세팅은 그거는 신이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요, 빅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빅뱅이거든요. 빅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 자체도 빅뱅과 함께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전의 세계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만나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적 생명체의 출현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연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체가 소행성 충돌의 위협이 가득한 이 우주에서 살아남고요.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서 지구에 오기까지 아주 험난한,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여행에 대해서 스티븐 호킹은 자신이 시간 전문가로 인식된다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의 가장 유명한 저서가 바로 시간의 역사죠. 저희 채널에서도 간략하게 다룬 바가 있습니다. 시간여행의 가능성은요, 음의 질량과 음의 에너지 밀도를 가진 물질을 이용해서 필요한 모양으로요, 이렇게 시공간을 회귀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티븐 호킹은 이미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옳고 에너지 밀도가 양이면 시간여행은 불가능하다라고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요, 지금까지의 이해 수준으로는 시간여행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에미론같이 우리를 둘러싼 11차원 중 아직 밝혀지지 않은 다른 차원을 이용한다면 혹시 모른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내일 달이 뜰까라고 질문했더니요. 뭐 웬만하면 뜨겠죠. 그런데 소행성 충돌 때문에 달이 폭발해서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뜰 가능성도 약간은 있습니다 라고 말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호킹의 빅퀘스천 중 후반부 4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지구는 너무 좁고 한계에 도달해서 인간이 지구를 떠나 우주로 나가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이죠. 스티븐 호킹이 말하는 인류의 미래를 위한 두 가지 옵션 중 하나인데요. 또 하나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호킹의 이야기 중 눈에 띄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인간 유전자, DNA 안에 든 정보가 1억 비트 정도 된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페이퍼백 소설책 한 권에 든 정보는 200만 비트 정도로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 유전자 정보가 해리포터 책 한 50권 정도에 해당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지구인 여러분 책장 안에 한 50권 정도의 책만 있어도요. 사람 하나가 있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죠. 보통 국립도서관에 500만 권 정도의 책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도서관 하나에 인간 DNA 정보의 10만 배가 저장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자와 언어를 통한 정보의 전달이요. 유전적 정보 전달을 훨씬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지적 생명체로 진화할 수 있었다라고 하네요. 우리가 읽은 척 책방을 열심히 보아야 하는 이유를요. 호킹 박사님이 잘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스티븐 호킹의 마지막 저작이었죠. 호킹의 빅 퀘스천에 대한 간결한 대답이었고요. 좋아요와 구독, 입소문은 퀘스천이 아니라 앤서입니다. 감사합니다.